반복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53명이 추가 확진자로 발생해서 총 10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사태 안정되고 있다, 곧 종식될 것이다 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한 얘기,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 집권 4년 차에 들어선 대통령께서 하신 이번 사태, 뭐가 나아졌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국의 음압병상은 1027개뿐입니다. 어제부로 확진자 104명에 의심 환자 13,000명, 감시 중인 환자는 1,860명입니다. 검사 환자 수만 이미 음압병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것인데 감염병 종합병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청와대 100대 공약 과제였습니다. 지금 한 개라도 지으셨습니까? 전문 병원이 없어 우한 교민들이 아산에, 진천에, 이천에 기숙사 시설에 격리 수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감염병 전문 병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행동의 변화 없이 나아질 것이라는 가짜 뉴스만 만들어내던 정부 덕분에 결국 사태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감염 패턴이 확대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우한 폐렴 발생 초기부터 중국인 출입국 금지하라, 대응 단계 격상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기준 완화하고 확진 테스트 접근성을 높여서 국민들이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중국인 출입국 금지시키십시오. 추가 감염원이 들어와 지역사회 감염 일으킨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 단계로 대응 태세 격상시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투입하십시오. 정부는 지역의 1, 2차 관리 태세 강화하고 의심되는 증상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확진 테스트 받을 수 있게 역량을 갖춰주십시오. 빠져나갈 모든 구멍 막지 않는다면 전염병이 대규모로 확산되는 일 보란 듯이 반복될까 우려됩니다. 정부는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서 우한 폐렴 퇴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